예, 다음 에피소드는 맵입니다. Transforming with map. 예. 여기 Transforming with map 되어있죠. 에피소드가 26번 에피소드인가요? 에피소드 26번. 그래서 이번엔 맵입니다. 맵이고 이 맵에 마찬가지 데이터와 펑션. 이제 데이터를 받고 펑션을 다음에 받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터를 먼저 해서 뭔가를 받아냈고 거기다가 맵을 해서 S를 받아서 S의 네임을 리턴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의 오브젝트를 인풋을 받은 다음에 이것의 이름인 이것을 아웃풋으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데이터의 형태를 바꿔주는 것을 트랜스포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맵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RTL, 그죠? Right to left,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쓰는 단어들, 언어들, 그죠? 언어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eft to right잖아요. 반대로 right to left, 아랍이 언어가 그래요. 아랍어가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도록 맵 펑션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맵 펑션의 경우에도 이전에 봤던 에피소드와 필터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동일하죠. 다른 것은 요것만 달라요. 요 부분. 그죠? 요 부분만 다르죠. 마찬가지로 맵도 자바스크립트의 표준 어레이의 표준 메소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불러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시켜 보시면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임만 뽑는 거예요. RTL인 언어의 네임들만 쭉 뽑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대략 한 30개 정도가 나오네요. 140개 언어 중에서 RTL은 30개 정도가 있단 말이죠.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헤브리우 언어죠.